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패턴 영어. 난타 하나 왔거든요. 난타를 하나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말잘 듣는 게 좋을 거야. You had better listen to me. You had better listen to me. You had better listen to me. 오케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좋을 거야. You had better stick to the rules. You had better stick to the rules. Stick to 하면 어디에 뭐 착달라 붙어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오케이, 다음 뭔가 생각해내는 게 좋을 거야. You had better. 뭐 뭔가는 something이니까. 예, 뭐죠? You had better come up with something. You had better come up with something. You had better come up with something. Come up with 하면 생각을 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날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had better get in on my way. You had better get in 하면 넌 get in 하는 게 낫겠다. 넌 날 방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인가? You had better not get in my way. You had better not get in my way. 오케이, 그 다음 그것을 비밀로 지키는 게 좋을 거야. You had better keep it secret. You had better keep it secret. You had better keep it secret. 오케이, 그 다음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had better not get it try. 오케이, 어? 뭐라고? You had better not get it try. Get it try. Not try it. You have not tried it. 해도 되고, you have not give it a try. You had better not try i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문법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오케이, 오늘 꺼내놔야 될 것들 다 꺼내놓으세요. 난 타도 해야 되나? 오케이, 먼저 문법 수업부터.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끊을기 표시하라 했죠. 네. 나는 간다. 누가? 나는. 내가 뭐 한다? 간다. 그렇죠. 나는 간다. 붙어 있어야 될 건. 붙어 있어야 될 건. 나는 간다. 나는 간다죠. 왜 나는? 네. 나는? I 간다. Go. Go. I go. 하면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난 간다, 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완전 썰렁합니다. 여러분, 잘 버팁니다. 이 강추위를 잘 버티다니. 어? 오케이, 그 다음. 누가? 나는. 뭐 한다? 앉는다. 그래서 나는? I 앉는다? Sit. I sit. 하면 되겠죠. 오케이,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뭐 첫 번째 형식의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가는 when, where, how, why를 얼마든지 붙여요. 뭐 나는 학교 간다 이렇게 볼까요? 나는 학교 간다는 뭐예요? 나는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7시 반에 at 7:30 걸어서 On foot. 그렇죠. 누가 뭐 한다? I go.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여기는 where고. 그 다음에 여기는 when이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How? 그렇죠. 어떻게 걸어서? 걸어서. When, where, how, why는 뭐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뭐다? 부사다. 부사다. 그래서 부사는 문장의 나중에 문장의 형식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근데 when, where, how, why는 안만 들어가 있어도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얘는 계속해서 첫 번째 형식입니다. 누가 뭐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더 붙여볼까요? 나는 앉는다. I sit. 소파 위에. On the sofa. On the sofa. 책을 읽기 위하여. 책 읽다. Read the book. 어, 책을 읽기 위하여. To read the book. To read the book. 이것들. 누가 뭐 한다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Where하고 why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들 둘 다 똑같이 1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해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편다 해야 돼요. 누가? 나는. 무엇을? 책을. 뭐 한다? 편다. 오케이. 나는 편다? I open. I open. 무엇을? The book. The book. A book. A book 또는? The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open a book. 오케이. 누가 뭐 한다? I가 오픈한다. 무엇을? The book. A book.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The book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open? 그렇죠. What? 무엇을 너는 펼치니? Do you op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Open 무슨 시니까? 하나시니까. 하나시니까 내 안에 뭐 있다? 두 있다. 두 있다. 그러니까 묻는 말이라든지 뭐 나는 책을 펼치지 않는다 해볼까? 나는 책을 펼치지 않습니다는 뭐예요? 난 펼치지 않는다. I don't open a book. 그렇죠. I don't open the book.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할 때도 don't를 사용하는 거죠. open이 하다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What do you open? I open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다른 것들, 아, 여기에 대해서 뭐, 어차피 나중에 할게 될 거니까 미리 좀 얘기하면, 누가 뭐 한다,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문장을 보면, 3형식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어, 그럼 2형식은 뭐예요, 선생님? 2형식은, 이런 걸 보고 이 형식이라고요. I'm happy, I'm a teacher. B 동사가 들어와서 어떠니 어떻다 또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걸 내리는 걸 보고는 두 번째 형식인 이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그 책을 읽는데요. 누가? Why? 내가? 무엇을? 그 책을? 뭐한다? 읽는다. 오케이. 부터 해도 될 건? 나는 읽는다. 그렇죠. 나는 읽는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읽습니다. I read. I read. 무엇을? The book. The book을.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read? 그렇죠. What do you read?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몇 형식이다? 3형식이다. 그러니까 the book. What do you read? I read the book.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나는 웃는데요. 누가? I. 뭐 한다? 웃는다. 부터 해도 될 거? 나는 웃는다. 그렇죠. 나는 웃는다. 와, 지금 꽃도 피운 거 아니야? 와, 꽃도 피운 거 아니야? 오케이. 아. 그래서, 나. 난리 없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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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미니꺼. 본인꺼 아니면.
아니 그 학원이 인풍이 아니고 인풍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나오는데 네, 시험 쳤던 거 어, 하게 틀렸어. 나 너무 대단한 거 같아. 그래서 저기 차 막혀서 그냥 뛰어 뛰었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와, 빅풀이야. 와, 최고 아니노. 코끼리 틀어. 조용히 해. 아직 시험 안 친 친구들이 있어. 빨리 오케이. 그래서 나는 영어로 이제 써야죠. 나는 웃는다. I laugh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웃니? 한번 만들어 볼까? 너는 웃니? Do you laugh? 그렇죠. 넌 웃는 거야? Do you laugh?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Laugh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니까 내 안에 뭐 있다. 또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웃는다 한번 해볼까? 그는 웃는다는 뭐예요? He laughs죠. He laughs. 오케이. 그럼 그는 웃지 않는다 한번 해볼까? 그는 웃지 않는다. 오케이. 그는 웃지 않는다는 뭐죠? He.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셋을 알아요. He doesn't laugh. 하면 되겠죠. 그럼 그는 웃니? 마찬가지죠. 그는 웃니는 뭐겠어요? Does he laugh? 그렇죠. 더즈를 이상했네. Does he laugh? 해놓고 물음표. 여러분도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그 수행평가 할 건데 뭐 물음표 같은 거 안 써서 틀리고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책을 펴고 책을 읽다가 보니까 책이 웃겨서 웃다가 이제 다 읽어서 덮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네가 무엇을? 그 책을 뭐한다? 덮는다. 오케이.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될 거? 너는 덮는다. 너는 덮는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되겠죠. 너는 덮는다. You close. 무엇을? The book. 그렇죠. The book을. Close the book. 오케이. 그래서 the book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좀 웃기긴 하지만 말은 좀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지? What do you close? What do I close? 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유, 클로즈 이상하게 적었네. 선생님 마음이 급하다. 오늘 할 게 많았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덮는 거지? 라고 물었더니 What do I close? 넌 책을 덮잖아. You close the door. 아이, 미안. door라네. You close the book. 맞는 말이죠. 오케이. 여러분도 막 마음이 급하고 너무 마음이 급하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너는 그 공을 가지고 있대요. 누가? 유가. 무엇을? 그 공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붙어있어야 될 건? 너는 가지고 있다. 너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넌 갖고 있다. You have. 무엇을? The ball. The ball. You have the b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몇 형식이죠? 자, 이거 어떤 질문에? 3형식.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건 몇 형식이다? 3형식이다. 3형식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문법적인 용어를 섞어서 얘기하면 문장에 목적어가 하나 있을 때 3형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를 보고 목적어라고 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at do I have? 그렇죠. 내가 뭘 갖고 있지? What do I have? You have the ball. 공 갖고 있잖아, 이 바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왜 지우지네? 어, 뒤로 하는 거 있더라? 아이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공을 든대요. 오케이. 누가? 너는 무엇을? 그 공을 뭐한다? 든다. 붙어 있어야 될 거? 너는 든다. 그렇죠. 너는 든다. 든다. 그러면 너는 든다. You hold. 무엇을? The ball. 똑같죠. 누가 뭐 한다 해놓고 무엇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뭘 한다. 3형식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러면 좀 늦게 온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1형식이라는 것도 있다 했죠. 1형식은
뭐 만들어 있는 거.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이런 거. 나머지 애들은 끊어있게 했을 때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7시 30분에 걸어서 학교에 간다. 이런 게 대표적인 일형식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 누가, 내가, 언제, 7시 30분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걸어서.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고, 학교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붙어 있어야 될 게 뭐였다? 나는 간다. 그렇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빼고 나머지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하나 없어. 전부 다 when, where, how 밖에 없어. 이외에도 when, where, how, why까지. 여기는 why는 없지만 뭐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겠죠. 나는 저 공부하려고 7시 30분에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이런 것도 안만 많이 있어. when, where, how, why는 안만 많이 있어도 누가 뭐 한다 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뭐 한다 밖에 없을 때는 일형식인데, 그러면 이게 일형식이면 이형식이 뭐라고 했죠? 어떤 게 이형식이다? 그렇죠. I'm happy라든지 I am a teacher. 티처는 아까 했으니까 또 하면 재미없잖아. 여전히 재미없지만 됐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이 어떻다 또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 이형식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뭐 몇 형식이다 이런 꼭 익혀야 되는 건 아닌데 끊어있기를 할 줄 알면 됩니다. 끊어있기를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몇 형식이다 이런 것들은 뭐 알아두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대충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형식은 이걸 보고 동사 뒤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하다시 뒤에 두가 들어있는 하다시 뒤에 얘도 하다시는 맞아요. MR is를 보고 be 동사라고 하죠. MR is를 보고 be 동사라고 하는데 선생님 요 동사 뒤에 이거 a student 이거 what인데요. 이것도 3형식 아니에요. be 동사 빼고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be 동사 빼고 뭐 run, study, eat, go 이런 것들을 보고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그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고 하고 목적을 하고 목적 한 게 있으면 뭐라고 한다? 3형식이라고 한대요. 아.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것도 있나요? 뭐 여러분도 냄새 맡아 본 적 있어. 이거 뭐였더라? Give A, B.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A에게 B를 주다. 그렇죠. A에게 B를 주다.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와.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죠. 이런 걸 보면 사형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10형식, 11형식, 13형식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5형식까지 있습니다. 재미없네요. 자,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너는 공을 튕긴대요. 누가? 너가.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튕긴다. 붙어 있어야 될 건? 너는 튕긴다. 너는 튕긴다. 그럼 쓰면 되겠죠. 너는 튕긴다. You bounce. You bounce, bounce. 오케이. 무엇을? 더보 공을 갖고 있다가 들고 튕기고 뭐 이러네요. 더보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I bounce? What do I bounce? 내가 뭘 튕기는 거지? You bounce the ball. 공 튕기잖아 이 바보야. 눈 안 달렸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 형식들이다. 전부 3형식들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너가 무엇을 그 공을 뭐 한다 던진다. 되게 쉽죠. 누구부터 있어야 할 거? 누가 뭐 한다? 너는 던진다. 그래서 너는 던집니다. You throw. You throw. 무엇을 the ball. The ball. 이런 게 문법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됐습니까? You throw the ball. 됐습니까? 그냥 규칙이 뭐였다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You throw the ball. 그러면 이건 난리야 뭐. 이 대답 더볼이한 대답 듣고 싶어. 또 뭐라고 부를래? What do I throw? 내가 뭘 던지는 거지? You throw the ball. 그러니까, what do I throw? You throw the money.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공을 패스한대요. 누가, 네가 무엇을 그 공을 뭐한다? 패스한다. 붙어 있어야 될 거. 너는 패스한다. 오케이. 그 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계속해서 3형식이네요. 너는 패스한다. You pass. You pass. 무엇을? The ball. Pass the ball.
계속해서 삼형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무슨어? 관로아 그렇죠. 목적어였죠. 역시 초이 대충 보지 않는군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공을 잡는데요. 누가? 네가 무엇을? 그 공을 뭐한다? 잡는다. 됐습니까? 그럼 붙어있을 건 너는 잡는다. 누가 뭐뭐 한다는 영어에서 꼭 붙어있어야겠죠. 너는 잡는다. You catch. You catch. 무엇을? The ball. Catch the ball. 계속해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너 머리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I catch? Catch the ball. 내가 뭘 잡는 거지? 공 잡잖아. 공놀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가? 네가. 너. 너는 뭐 한다? 달린다. 붙어 세 건. 너는 달린다. 누가 뭐뭐 한다?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you 달린다. Run. 집안에서 너의 집안에서 in your home in your home 뭐 이런 말 덧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You ru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몇 형식이겠어? 3형식 1형식이죠. 그렇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 자,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한다 찾고 나서 when, where, how, why는 100개를 넣어도 문장의 형식은 안 변해요. 천 개를 넣어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문장의 형식은 안 바뀝니다. 됐습니까? who나 what이 들어오기 시작해야지 문장의 형식이 그 다음 형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 원래 없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책을 좋아한대요. 누가? 우리가 무엇을? 그 책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부터해서 됐고 우리 좋아한다. 그렇죠. 누가다. 부터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아한다. We like. 무엇을? The book. We like the book. 네가 like 한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몇 형식이에요? 2형식 3형식이죠. 눈치가 맞추는 거 같아요. 눈치로 맞추고 눈치 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The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they like? 모르겠어요. 그렇죠. What do you like? 그렇죠. What do you like? 너희들은 무엇을 좋아하니? 말이죠. What do you like? You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오케이. 뭐야? What happened? 됐습니까? 야, 니들 뭐 좋아해? 라고 묻는 거죠. 니들 뭐 좋아해? What do you like? 우린 그 책이 좋은데. We like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3형식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누가? 우리가. 뭐 한다? 걷는다. 붙어 있어야 될 거? 우리는 걷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We. 걷는다. Walk. 그 공원에서 at the park. 아홉 시에 at nine. At nine. 건강해지기 위하여 to be healthy. To be healthy. 누가 뭐 한다? We가 work한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At the where. 그다음 when. 그다음 why. 그렇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why에 대한 대답이고. 몇 형식이에요? 1형식. 됐습니까? 아이고. 찰떡같이 알아듣네요.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됐습니까?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 그리고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부분이고 영어에서는 그 부분이 일반적인 문장에 뭐 감탄문이라든지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약간 예외적인 문장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붙어있다. 오케이. 그 다음 누가 그들은 뭐 한다? 웃는다. 그래서 누가다? 그들은 웃는다. 오케이. 그렇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they 웃는다. laugh. 그렇습니까? 오케이. laugh 웃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안에 두가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들은 웃지 않는다.
They don't laugh. They don't laugh. 그들은 웃니? Do they laugh?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공을 찬대요. 누가? 그들은 무엇을? 그 공을 뭐한다? 찬다. 오케이. 붙여서 됐고 그들은 찬다. 찬다. 그들은 찬다.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럼 그들은 찹니다. They kick. They kick. 무엇을? The ball. 네, kick the ball.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매정식 3명식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they kick? 그렇죠, what do they kick이죠. What do they kick? 그들은 무엇을 찹니까? What do they kick? They kick the ball.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책을 산대요. 누가? 우리는 무엇을? 그 책을 뭐한다? 산다. 붙여서 됐고 우리는 산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다. We buy. We buy. 무엇을? The book. The book.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3명씩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do you buy? 그렇죠. 니들 뭐 사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 you buy? 우리는 그 책 사는데요. We buy the book.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이 도착합니다 를 한번 써볼까? 누가? 우리가 어디에? 도착한다. 응, 꾸미에 뭐 한다? 도착한다. 됐습니까? 뭐라고 쓸까? 우린 도착하다. We arrive. We arrive. 꾸미에 at 꾸미. At 꾸미. 도시는 in입니다. In 꾸미. at을 쓰기도 하고.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We arrive in 꾸미.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자전거 타고. 그렇죠. 우리는 도착한다. We reach. We reach. 꾸미. 그렇죠? 오케이, 그럼 누가 뭐 한다? We가 arrive 한다. 밑에 것도 We가 reach 한다. 그렇습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매정식이야? 일형식. 일형식이죠.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매정식이겠어. 삼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닌데요. 전치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고요. 가 네. 오케이. 그다음 뭐 간단한 거 하나 또 좀 더 수업하겠습니다. 이제 3인칭 단수 현재래요. 그렇죠? 네. 3인칭 단수 현재. 뭐 3인칭 단수란 말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3인칭이 있으면 몇 인칭도 있을까? 4인칭. 아, 4인칭은 없어. 1인칭. 1인칭이 있겠죠. 또 2인칭 있겠죠. 그렇죠? 1인칭은 1인칭은 뭘 보고 1인칭이냐 하면 1인칭은 스피커를 보고 1인칭이라고 그래요. 스피커 뭐죠? 말하는 사람. 그렇죠. 말하는 사람을 1인칭이라고 합니다. 는 1인칭. 그럼 스피커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리스너도 있겠죠. 리스너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듣는 사람. 2인칭이라고 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인칭 영어에서 1인칭은 뭐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단어로서 I. 그렇죠. I랑. 나랑. I랑 또 뭐가 1인칭? You. We. 그렇죠. 아. I와 We가 1인칭이죠. 그렇죠. I를 보고는 1인칭 단수라고 하겠어요? 1인칭 복수라고 하겠어요? 1인칭 단수. 그렇죠. 이건 1인칭. 단수. 단수라고 하고. We는 그럼 뭐겠어? 1인칭 복수. 그렇죠. 1인칭 복수할 테다.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몇 때리려면 선생님 때리지 마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인칭 뭐가 있습니까? U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They. U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U를 보고 뭐라 그래요? U를 보고 2인칭 단수라고 하죠. 무슨 뜻일 때? 너. 너란 뜻일 때. U를 보고 뭐라 그래요? 2인칭 복수. 2인칭 복수라고 하죠. 뭐라고 무슨 뜻일 때?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일 때. 그러니까 U만 써도 될 걸 쓸데없는지 대충 얘기해요. 됐습니까? U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인칭은 뭐냐?
그렇죠. 3인칭은 방관자, 옵저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화 속에 없는 인칭을 보고 뭐라 한다? 3인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어떤 여자야, 저기 있는 저 아줌마. 그렇죠. 쉬가 되는 거죠. 말하니 말이 심하니.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아가씨. 아가씨. 아무도 안 믿는데. 아가씨 형 괜찮을 것 같아. 헤이.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저기 승빈이는 뭐야? 히. 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기 있는 승빈이랑, 그 다음에 지민이랑 합쳐서는 뭐라 그래? 데이. 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정숙이는? 히. 그렇죠. 정숙이는 이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she나 he나 it, he, she, it이라 하죠. he, she, it. he, she, it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3인칭 그렇죠. 단수. 3인칭 단수라고 하죠. 그러면 day는 뭐겠어? 3인칭 복수. 그래서 3인칭 복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 여러분도 한참 동안 헤맸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짜증나는 게 바로 he, she, it과 일반 동사가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씨, 통문장 S 안 써도 틀렸어. 그렇죠. 그게 바로 얘였죠.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던데. 자, 그래서 주인공이, 그러니까 주어가 이 말입니다. 주어가 I도 아니고 U도 아닌 것을 3인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3인칭이며 동시에 단수, 그러니까 뭐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그러니까 he, she, it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3인칭 단수. 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 현재, 현재 시제. 과거 시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s 붙이는 지금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형을 쓰면 돼. 예를 들어서 고의 과거형은 뭐예요? 고의 과거형 went. 그렇죠. went죠. 그러면 나는 간다 I go. go 이지만 그는 간다는 뭐예요? he goes. he goes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나는 갔었다는 뭐예요? I went. I went죠. 그럼 그가 갔었다는 뭐겠어요? he went.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하더라고요. 과거형 그냥 쓰면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S 쓰는 규칙을 생각할 필요 없는 경우가 또 있어. 좋겠다. 나는, 아이고, 잘하네. 나는 갈 것이다. I will go. 그는 갈 것이다. He will go.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다시가 그냥 쓰이며 동시에 한 가지 조건이 아니니까, 무슨 게임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는데, 나 지금부터 하다시에 S나 ES를 붙여야 돼. 라는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 S나 ES를 붙이는 규칙이 한 가지가 아니고, 네. 두 가지란 말이야. 네. 첫 번째 규칙은 그 행동하는 거, go를 하면 go를 하든, 뭐 run을 하면 run을 하든, walk를 하든, 뭐 하여튼 그 하다를 하는 녀석이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바꿨을 수 있을 때, 네. 그때 S를 붙이는 규칙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은 그 행동이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세워야지만 S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S를 붙이는 방법. 자, 일반적으로 하다시에, 기본 규칙은 뭐다? 하다시에 뭐 붙이면 된다? S! 붙이면 된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글씨로 써놨는데요. 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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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C, H, X, O.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터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준 적이 있어? 그렇죠. 무슨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스, 드, 히, 치. 그렇죠. 스, 스. 오도 들어가요? 오늘 빼세요. 네. 오늘 빼고. 하다시의 끝소리가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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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son. 만들어 주려고 이 소리를 넣어 주려고, 이 소리를 넣어 주려고 이를 쓰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는 예외예요. 고는 고는 예외적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얘는 예외로 알아두시고 고가 그래서 그 예로서 watch 하고 watch 끝에 무슨 소리 납니까? 그렇죠. 쥐 소리를 뭐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발음 기호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소리 쉬 소리는 발음 기호 찾아보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쓰 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즈 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알파벳 아닙니다. 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있으면 발음 기호라고 해요. 근데 이 소리 둘은 사실상 치야.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 네. 이 한 상태에서 얘를 보고는 무성음이라고 해요. 무성음. 목이 떨리지 않은 소리.
한국 사람들은 소리로 안 치는 소리. 말할 때 안 쓰는 소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가나다라 막, 기운, 기운, 디귿, 디귿부터 시작해서 아야오는 전부 다 목이 떨리는 소리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소리가, 목이 떨려야지 소리라고 생각해. 말할 때 쓰는 소리라고 생각해.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야. 목이 떨리지 않는 소리도 써.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라든지, 라든지, 여기서 F가 되는 소리. 그 다음에 또 TH가 되는 소리. 이런 것들. 우리는 안 써, 말할 때. 그렇죠. 아유, 더워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 더워. 노홍철 같은 애들. 노홍철 같은 애들 자꾸 이제, 쓰 발음이 안 되고 자꾸, 드 발음이 안 되고. 아, 더워. 근데 혀를 막 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자꾸 이제 그 밑에 자막에 보면. 자막에 보면 이런 거 나오는 거 모르겠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TH가 소리 낼 때 이 발음이 뭐예요? 번데기라고. 번데기 발음이라고. 번데기가 쓰겠다. 진짜도 못 먹겠어. 진짜. 자, 나 진정하지. 자, 얘도 둘이 쌍둥이 소리 다 쓰고, 얘도 쌍둥이 소리 소리 내는 방법도 똑같아.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아요. 어쨌든 이 소리가 나면 그냥 뭐 스스 소리 S 붙이면 스 소리다 즈 소리 되잖아. 근데 스스 네. 하기도 힘들고 즈즈 하기도 힘들고 시스 네. 하기도 힘들고 취스 하기도 힘드니까 취즈 취즈 와츠 취즈 취즈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ES 붙이는 규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두 번째.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음은 뭐 빼고 자 그럼 자음은 너무 많으니까 모음이 몇 개 없었죠. 영어의 모음은 뭐였다? A, E, I, O, U 그렇죠. 아, A, E, O, U A, E, I, O, U였죠. 그러니까 A, E, I, O, U 빼고 다른 게 Y 앞에 있다 그러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를 예를 들어서 Study D는 A, E, I, O, U 중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 D는 네. 이런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한다.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서 머물다가 뭐예요? 머물다 머물다 Study, stay. 그쵸? Y 앞에 뭐 있는지 보이죠? 네. 그러면 그녀는 머뭅니다 하고 싶으면 뭐 하겠어? She stays. 그쵸? 그냥 S만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A가 앞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니까 Y 앞에 A, E, I, O, U 아닌 게 있을 때는 I, E, S 하고 그 다음에 A, E, I, O 중에 하나가 있을 땐 그냥 S만 한다. 근데 이런 규칙 비슷한 거 어디서 배우자? 그렇죠. 뭐가 뭐 되는 거? Family의 복수형이 뭐였고? Families. Families였고 장난감의 복수형이 뭐였다? Toys. 자, 그러니까 같은 규칙을 쓰는데 다른 네. 거야. 이건 명사의 복수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3인칭 단수가 주어일 때 쓰는 동사의 형태야. 네. 지금 대답하자. 일단 대답하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두 개가 있는데 have는 has 하고 그 다음에 go는 뭐 한다? go는 go한다. 이 두 개는 예외적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ing을 가지고 얘기해. sing을 가지고 아, 여기 혹시 수전 치우돼 있나요? 아니면 지워져 있나요? 치워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노래한다. 그럼 내가 노래한다는 뭐예요? I sing. 네가 노래한다. You sing. 근데 speed한 남만 길어봤자 남학생이면 he. 여학생이면 she. 그러니까 student sings. 근데 학생들이야. 그럼 스튜던트는 남만 길어봤자 they. 걔들이죠. 걔들. 학생들. 네. 걔들. 그러니까 they sing. 그러니까 sing을 쓰는 경우하고 sing들을 쓰는 경우에 앞에 주어가 뭐일 때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sing, we sing, you sing, they sing, students sing. 왜? students은 they니까. 하지만 he sing, she sing, it sing, a bird 한번 길어봤자 it, a student 한번 길어봤자 he, she, he or she. 그러니까 he and she가 아니죠. he and she면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day죠. 그렇죠, 복수죠. 네. 그렇죠? 하지만 be or she는 반대니까 be or she sings. 그렇죠. 그래서 practice 보시면 되겠죠. practice 하고 오면 하고 가자. 뭐야 이거? 엄마야, 시간 다 됐네. 네? 시간이 다 됐다고? 챕터 리뷰 전까지야. 대박이다. 챕터 끝났어요, 챕터 2. 끝이에요? 진짜 다 해보라고요? 네, 18번까지. 18번까지. 18, 아, 다행이다. 그렇죠,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시간이 딱 맞았던데. 그런 생각밖에 안 하지 못해요. 예? 나 이거 좀 숙제 내줄게. 예, 어제 할 시간이 없네. 그 알아서 공부하세요. 아, 나 가고 나서. 아, 가고 나서. 아, 어제 아니, 이 샴푸 1통에 이것만 해. 아니, 이 샴푸 1통에 나오는 샴푸가 그거밖에 없다고? 그 다음, 오늘 지금 이제 뭘 못했냐 하면요. 뭘 못했냐 하면, 어널로지즈하고 클로즈 센텐스 못했었는데, 선생님이 정답을 다 클래스 카드에다가 넣어놨어요. 공부 복습하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외관은 내셨나요? 아, 내야 돼요. 외관 내시고요. 너는 오늘 받았으니까 월요일날 내고요. 그러니까 초이도 마찬가지. 오늘 받았으니까 월요일날 내고요. 이름 썼나요? 이름 써주세요. 이름, 이름 쓰는 카메라가 야, 나 핸드 그래, 그 다음에 더 sunflower heart 같은 경우에는 뭐 통문장 네. 쓰기 시험 전체 다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동이 왜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좋아해? 다 했어? 오. 이거 옛날 거. 아, 옛날 거. 아, 옛날 거는 그거는 안 되는데. 쌤 나 해줄까? 너무 많이 아, 왜 그래? 뭐 하게 해요? 왜? 뭐 있어? 야, 뭐 졸업 사진 뭐 있어? 아니 진짜 아니 망한 거 같아. 아니 눈을 진짜 이만큼 찍었어. 저번 학교에서 몇 시 왔는데? 저요? 그러니까 여기 4반이라고 써 있는 거. 몇 분? 미안합니다. 10시 반쯤에 미안합니다. 알고지? 그래. 아 내가 더 힘들었다 그러면은
버스 만에 와서 11시 반에 가. 그렇지. 형아, 갔대? 가면 되는 거라. 대박, 알았지, 동이야? 수업은 어떻게 해요? 영수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요? 형아, 어때? 수요일하고, 아니, 형아가 하이라고 목요일날 오잖아. 근데 형아, 그래, 어때? 맞았네. 나하고 주말부야 가면서 뒤틀려가지고 하고 가면 되지. 알았지? 수요일에? 11시 안에 가요? 왜? 내 아이, 수요일마다. 그치. 어머, 어떡해. 불쌍해. 점점 있으면 공부 안 하고. 11시 안에 가요. 맞지? 11시 반이요? 와우. 내 6학년이야. 이 중학교 있어서 준비해야 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슬슬 하자. 소희야, 하자! 어? 와, 진짜. 네가 말할 건데. 네가 딱 말해가지고 엄마 나 저 공부하고 오겠어요. 네 스스로한테 말해. 나라면 엄마한테 좋다고 보여. 야, 수능이 치킨을 파는 것보다도 네가 스스로 딱 하고 있으면 대견해 아시겠노? 공부해주시면 맛있는 거 롤리가 없다는 거 알잖아. 아니야. 내가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하잖아, 지금. 11시 반? 반대로 시키는 것처럼 안 하는 거. 반대로 시키는 거. 자, 정비야. 제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왜 또 안 돼? 아니, 그래도 집에서 도시락 안 사야지. 네. 이제 가라앉아서 공부하자. 아니, 언제 사냐? 계속 하지. 공부할 건 모든 문제야. 그러면 뭐 교과서 가가지고 공부해도 돼. 상관없어. 자, 나도 믿고 받았어. 아, 맞다는데? 아, 그거 봐.
와, 약간 약간 노는 학생처럼 기 기스 딱 세우고 와. 너. 옷에 맞춰요. 어? 옷 진짜 더워지고 있으니까. 여기 더 더워요 여기가. 더워?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은 안 추 안 추 안 추운데 영생은 혼자만 추울 것 같아. 더워지고. 그래 일단 둘 정차. 그 정도 아니지 아직도. 아예 죄송합니다. 할게요. 옷을 입으세요. 아까 누가 입는 옷을 내려요. 갔다가 누가 먼저 해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축하 받고 갔다가 가지. 난 이제 맞췄대요. 왜? 아직 이제 맞췄는데 아직 버스 출발 안 했네요. 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